테스트 중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통보에 의한 법안 지금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요. 형법은 11월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발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자 보건법은 10월 20일까지 저희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낙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10월 20일까지 반대 의견을 받고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시기를 정하라는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또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아가 소중한 생명이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칩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기를 청년들입니다. 자녀를 낳는 생명의 말보다 낙태라는 죽음의 말을 들으니 아기를 갖는 것이 불행하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부모님께서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고려했으나 생명이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낳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외침보다 생명의 소리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어 우리 청년들도 임신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들 대부분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종교단체나 생명운동가들 일부의 목소리로 축소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데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가치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변할 수 있으므로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시대가 변해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도 있다. 생명은 그러한 가치 중 하나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배지를 보십시오. 이건 실제 10주된 아기의 발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발이 발가락 다섯 개가 다 있습니다. 한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선택한 이상 그에 따라 임신, 출산이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자 헌법의 기초정신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주 상식적인 인격체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여성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이나 쾌락만을 쫓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하는 방관자 역할이 아니라 여성이 자발적으로 태아를 살리는 존엄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인 틀을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여성 청년들이 비혼을 주장하고 또 낙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오늘 나와준 청년들은 축복된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미래가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체가 태외에 있으면 사람이고 태내에 있으면 세포인가? 하루 3,000명, 1년에 약 110만 명의 태아가 그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나치도 100만 명의 영아를 학살하진 않았다. 이러한 태륜, 만행을 국부 조장하는 단체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급진 여성 단체들이다. 이들은 여성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생명권의 본질을 호도하는 중이다. 잠깐만 피켓 내려놓고 좀 쉬실까요? 팔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랑의 인사 한번 하려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자예요, 수도자. 수도자는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희생보석으로 조용히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 저 시골에서 우리나라에 버려진 생명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매 정신과 환자라는 이유로 돌봐야 될 가족들 돌보지 않고 길에서 말없이 굶어죽고 병들어죽고 얼어죽는 우리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생각보다 돌봐주는 단체가 많지 않아서 저는 지금까지 또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32년 이상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 시골에 있어야 될 제가 여기 왜 올라왔느냐 하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신문에다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주스에 관계없이 태아를 죽이는 법을 발의하겠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이 생명운동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가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속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방어할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태아들의 연약한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시골에서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생명이다. 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입법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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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생명 보호하라! 태아 생명 보호하라! 여성 인권 존중하라! 여성 인권 존중하라! 태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 태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